똑같이 세팅된 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스킬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영웅급 스킬들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영웅 기술 열매가 열리는 네 곳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네 곳을 모두 들려서 영웅 열매를 먹는 것은 익숙해지면 1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헤럴드의 시작 10분을 이 영웅 기술 열매로 시작하셔서 강력한 스킬 세팅을 할 수 있도록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 열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기술 열매는 크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보시는 희귀, 비범,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인 영웅으로 나눠지고, 영웅급 열매는 아무 데서나 열리지 않고 열리는 위치가 딱 네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 열매의 속성은 총 9가지로 무속성부터 풀, 물, 기타 여러가지 속성들이 있고, 각 펠마다 자기의 속성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펠들의 속성에 맞는 스킬을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펠의 속성과는 상관없이 이런 물 속성도 여러가지 속성의 펠들에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 좋은 스킬이 있다면 속성 상관없이 원하는 펠들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술 열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펠을 선택하도록 나오고요. 여기서 펠을 선택하면 해당 펠에게 기술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용된 스킬은 펠 안으로 들어가서 스킬을 선택하면 어떤 스킬을 선택할지 이렇게 골라주실 수가 있고요. 내가 먼저 적용시켜 놓은 스킬이 먼저 발동되는 방식이니까 본인이 원하는 스킬 세팅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웅급 열매가 열리는 네 곳의 위치를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면서 쉽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는 현재 일본어로 위치가 나오고 있는 끝자락 어촌 위쪽에 있는 요 포탈입니다. 요 포탈에 도착해서 보시면 바로 위 앞에 계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계단 올라가시면 이렇게 바로 앞에서 기술 열매 나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 개를 한번 먹어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영웅급 열매를 확정적으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치는 전체 지도로 봤을 때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위치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치는 아까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온 멸망한 성체 도시라는 포탈입니다. 여기에서 남서쪽으로 조금 오셔서 여기 튀어나온 곳으로 가시면 기술 열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직접 이동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올라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 보시면 육안으로도 저 아래쪽에 나무가 보이실 겁니다. 저 아래쪽 나무를 한번 가서 실제 열매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곳에도 똑같이 3개의 열매가 열려져 있고,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이렇게 3개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위치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위치는 가장 북쪽에 있는 유전자 연구 부대의 탑 입구라는 포탈입니다. 이곳에서도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이 위치쯤에서 나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이동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북쪽으로 이동하시면 여기 하얗게 되어져 있는 곳이 보이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조금만 내려가도 육안으로 나무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저 가운데 나무 모양이 보이실 텐데, 이 나무에서도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3개의 열매가 열려져 있고요. 여기에서도 3개의 기술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위치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치는 사막 지역에 있는 모래 언덕 입구에서 북쪽으로 가서 언덕 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실제로 가서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보이는 나무 끝에 기술 열매 나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도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번에는 어둠의 레이저라는 영웅 스킬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북쪽으로 가시면 하나 더 있는데, 쭉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 언덕 위에 하나 더 열매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도 한번 가보면요,
위로 쭉 올라오시면 중앙에 이렇게 나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나무에서도 어떤 열매가 열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씨앗지뢰를 포함해서 3개의 기술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깐만 돌아다니셔도 이렇게 영웅급 열매를 확정적으로 얻으실 수가 있고요. 가장 좋다고 알려진 씨앗지뢰도 하나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렇게 총 4군데를 게임 시작할 때 한 번씩만 돌아다녀 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열매들을 충분히 쌓아놓은 상태에서 편하게 펠들에게 기술 세팅을 하면서 게임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외 많이 이용하시는 기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 끝자락 어촌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끝자락 어촌으로 오셔서 왼쪽으로 이동해서 상인을 만나보시면 이 방랑상인이 총 3개의 기술 열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씨앗지뢰 같은 좋은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 방랑상인을 포함해서 시작할 때 꼭 한 번씩 이 기술 열매 위치들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클릭해주시는 클릭 한 번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